김현미 장관의 발언도 오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발언을 했길래 들어보시죠.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8월 달부터 시장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8월 통계의 변화를 보면은 7월 시장의 변화 같은 것들과의 차별점 같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건들이 많이 거래가 됐는데 그 물건들을 30대에 영끌하는 비싼 가격에 30대가 사준 게 아닌가 이런 굉장히 안타까움이 김현미 장관은 정책의 효과가 분명히 발휘되고 있다. 8월부터 효과가 발휘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30대들이 영끌을 해서 많은 빚을 지고 아파트를 사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다라고 발언한 겁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아니면 평생 집을 못 살 것 같다라는 간절함에 집을 산 30대들의 이 노력을 탓한 거냐라고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일단 김현미 장관이 말했던 8월에 효과가 보고 있다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8월 서울 주택 매매가가 7.10 대책 이후에도 상승폭이 오히려 더 커졌다. 1.50% 증가했다. 그러니까 7.10 대책 이전보다도 오히려 더 아파트값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상승폭이 더 커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주택 전세가격도 상승률이 7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고 매물이 부족하고 전세값이 이렇게 오르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입니다. 자, 그리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음마아파트는 8월에 22억 2천만 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한양대학교의 김수경 겸임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자, 물론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호불호는 국민들마다 다 다를 거라고 판단합니다. 어떠한 선입견 없이 자료로만 갖고 저희는 좀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김수경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KB국민은행의 이 같은 자료랑 김현미 장관의 발언이 좀 사뭇 다른데요. 그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작동한다는 거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가 사실 궁금합니다. 네. 그 앞으로 안 오를 거라는 건지 아니면 떨어질 거라는 건지 뭐 작동이 뭐 유지를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2020년 그러니까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원상 회복해야 된다는 말을 했어요. 부동산 값을. 근데 그 지금 서울 특히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억이었던 아파트가 뭐 한 15억까지 올랐단 말이죠. 그게 이제 경실련에서 이번 달 초에 52%가 올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경우에 서울 아파트 값이 10억에서 15억이 됐다고 하면 원상복귀가 되려면은 그게 10억이 되려면 한 30% 이상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30대들이 영끌을 해서 이제 집을 샀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막 빚이란 빚을 다 끌어모아서 전세를 끼고 갭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투자를 들어간 사람들이 많은데 만약에 집값이 폭락을 해가지고 왕창 떨어져가지고 전세값까지 만약에 많이 떨어져서 역전세난이 발생하게 되면은 결국 그 전세금을 그 임차인한테 돌려줄 수 없기 때문에 아파트를 계속 경매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식으로 경제가 계속해서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진성준 의원이 한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집값이 그렇게 쉽게 떨어질 수 없다고 얘기한 것도 갑자기 그렇게 집값을 왕창 내려버리면은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확 내릴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김현미 장관이 말하는 작동하고 있다는 것, 이게 정말 그렇게 원상회복 수준으로 떨어뜨릴 거라는 건지, 사실 그렇게 되면은 경제에 미친 영향이 너무 크고 더 이상 오르지 않게 하겠다. 지금 오를 대로 올라서 더 어디까지 오를지도 진짜 거의 꼭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 올라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안정화라는 말을 쓸 수 있느냐, 이 상태가 유지되는 상황으로 어떻게 우리가 안정화라는 말을 쓸 수 있는지 김현미 장관이 말하는 그 작동의 의미가 뭔지가 저는 좀 참 궁금합니다. 예, 물론 이제 청와대 관계자들도 어떤 자료에 근거를 했을 텐데 그 자료들 사이에 이렇게 데이터가 다른 것과 관련돼서는 어떤 해명이 나올지도 조금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